기아 타이거즈가 투타의 조화 속에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싹쓸이하며 12번째 우승에 9부능선에 도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코칭 스태프의 선택이 빛을 발했는데요. 1, 2차전 승리의 원동력과 대구 원정길의 전망을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전 6회 초 무사 1루 위기. 비로 이틀 동안 중단된 상황에서 이범호 감독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당초 생각했던 구원투수를 전상현으로 바꾸었고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자칫하면 경기는 물론 시리즈 전체 흐름을 내줄 수도 있는 위기에서 초보답지 않은 결단과 용병술이 빛을 발한 겁니다. 2, 3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전상현 선수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투수코치하고 얘기해서 약간 전공법으로 그냥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를 밀어붙이자라고. 정규 시즌 팀 홈런 1위를 기록한 삼성에 장타를 허용하지 않았고 타선이 때려줘야 할 때 집중력을 발휘한 점도 2연승을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특히 2차전에서 기아 투수들은 삼성의 안타를 12개나 맞았지만 집중타나 홈런을 허용하지 않았고 3점만 내주는 효율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타가 안 나왔던 게 조금 패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우리 장점이 또 장타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2승을 안고 대구 원정길을 떠나는 기아는 그래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전 특성상 한 경기를 내줄 경우 또 어떤 상황에 내몰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두 번 재패한 경험이 있는 양현종 투수 역시 그 점을 우려하며 최대한 단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빨리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1, 2차전을 통해서 불펜에 이미 삼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거듭 확인된 만큼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 불펜진의 강력한 구위로 경기를 매조지한다는 구상입니다. 컨디션 좋게 잘 준비했을 때 바로 밀어붙여서 이기는 경기는 확실히 이기는 경기를 만들고. 다만 1차전에서 3개, 2차전에서도 2개의 실책을 범한 만큼 수비의 집중력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의 DNA를 간직한 호랑이들이 2연승으로 우승 확률을 90%까지 끌어올린 가운데 12번째 우승을 향해서 3, 4차전 대구 원정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 하세요.